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치입니다. 이번에도 감사하게도 크리에이터 서버에 초대받게 되어서 실론인을 사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간단하게 실론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크리에이터 서버인 만큼 최종 출시 이후에는 성능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래서 실론인의 기본 메커니즘에 대해서 우선 설명해드리고 가자면은 처음 보시면 되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실론인 실론인을 메인 딜러로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실론인을 서포터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실론인을 서포터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건데요. 실론인 같은 경우는 원소 전투 스킬이 진짜 중요한데요. 원소 전투 스킬에 거의 카즈아와 비견될 만큼의 성능을 가진 옵션들이 들어있어요. 실론인은 그래서 굉장히 원소 전투 스킬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원소 전투 스킬을 누르면은 왼쪽에 이렇게 음원 샘플이 활성화되고, 여기 보시는 말라니가 물 속성이고, 에밀리가 불속성이고 데이아가 불속성이니까 속성에 대응되게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다만 에밀리 같은 경우는 실론인의 특성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바위 속성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스킬 설명을 살펴보면은 파티넬 불원소, 물원소, 얼음원소 또는 번개원소 타입 캐릭터가 한명 있을 때마다 바위원소 샘플 한 개가 상응하는 원소 타입으로 전환된다고 하잖아요. 이 실론인 옆에 나타나는 게 음원 샘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바위원소는 채워져 있고 나머지 색깔은 채워지지 않은 거를 보실 수 있는데, 바위원소 같은 경우는 상시적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 효과고, 나머지 효과들은 원소 전환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밤온가울을 채워서 음원 샘플을 원소 전환을 해주셔야지 효과가 발동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음원 샘플이 가지고 있는 효과가 굉장히 엄청난데요. 파티네에서 풀속성, 바람속성, 바위속성을 제외한 다른 속성의 캐릭터들이 두명 이상일 경우 이 스킬을 사용해서 이렇게 밤온가울을 채우게 되면은 아래 이렇게 실론인의 버프가 활성화가 되고, 이게 바로 음원 샘플 활성화라고 하는데, 주변에 있는 적에 상응하는 원소 내성이 감소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같은 원소 타입의 음원 샘플의 효과는 중첩되지 않는다고 하고, 실론인이 대기 상태 시에도 해당 효과가 생성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효과를 발동시키면 실론인이 오프필드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버프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세 속성을 보시면은 음원 샘플 활성화 시간은 15초고, 원소 내성 감소는 33%인데, 10레벨 기준으로는 무려 원소 내성 감소를 36%나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 좋은 서포터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파티원이 바위 속성, 풀 속성, 바람 속성 캐릭터로 전부 다 구성이 되어 있거나 다른 속성이 두개 미만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실론인의 원소 전투 스킬을 사용하면은 음원 샘플이 전부 다 노란색으로 바뀌거나 두개 이상 노란색일 시 적을 공격해도 이렇게 밤온가울가 차지하는 모습을 볼수 있고, 바위 샘플 같은 경우는 실론인이 나와 있을 때는 상시 활성화로 보시면 되는데, 정작 이제 밤온을 채울 수가 없어서 원소 전환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실론인을 오프필드로 보내버리면 나머지 바위 캐릭터들이 이 선술한 효과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명암 기준에서 원소 전환을 활성화시켜서 음원 샘플을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바위 원소 내성 감소 효과는 사실상 실론인만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네토틸리즈틀리라는 보유 특성을 보시면은 원소 전환이 발생한 음원 샘플 두개 미만 보유 시 일반 공격과 낙하 공격으로 주는 피해가 30% 증가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속해 있는 원소들을 두개 미만으로 사용한다라고 하시면은 실론인을 메인 딜러 옵션으로 사용하겠다라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소 폭발 또한 음원 샘플에 따라서 효과가 바뀌게 되는데요. 이게 음원 샘플이 두개 미만일 시에 원소 폭발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딜 옵션으로 바뀌게 돼서 딜을 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음원 샘플이 두개 이상일 시 원소 폭발을 사용하게 되면은 활성화를 하고 나서 공급기를 사용하면은 이렇게 힐을 주는 옵션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실론인의 원소 폭발이 파티 전체 힐이 아니라 필드 위에 나와 있는 캐릭터한테만 힐이 들어가거든요. 여기 보시면 힐이 거의 6000 정도 들어가죠. 이렇게 필드 위에 나와 있는 캐릭터한테만 들어가는 힐 옵션이기 때문에 이점 참고하셔가지고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론인의 핵심 메커니즘은 이 음원 샘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음원 샘플의 개수에 따라서 딜러가 될 수도 있고 서포터가 될 수도 있고, 이점 참고하셔가지고 파티를 구상하시는
되는 게 좋아 보여요. 자, 그리고 실론인의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서포터 옵션을 사용할 때이 잿더미성 용사의 두루마리라는 성유모를 사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 효과에 대해서 이해가 좀 어려우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은 이제 이 세트 같은 경우는 밤원발산 발동 시 장착 캐릭터가 원소 에너지를 6포인트 회복한다고 하잖아요. 자, 밤원발산이라는 게 파티 내에 나타 캐릭터가 있을 경우 캐릭터가 적에게 원소 피해를 줄시 밤원발산이 발동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타 캐릭터가 하나만 있으면은 원소 피해를 주는 순간 나타 캐릭터든 나타 캐릭터가 아니든 밤원발산을 줄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 캐릭터가 포함되어 있으면은 이 세트 같은 경우는 그냥 자동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4세트 같은 경우는 장착 캐릭터가 상응하는 원소 타입 관련 반응 발동 후 주변에 있는 파티 내 모든 캐릭터에 해당 원소 반응과 관련된 원소 피해 보너스가 12% 증가하고 지속 시간 15초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해당 효과 발동 시 장착 캐릭터가 밤원가호 상태일 경우 추가로 주변에 있는 파티 내 모든 캐릭터에 해당 원소 반응과 관련된 원소 피해 보너스가 28% 증가한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지속 시간이 20초고 장착 캐릭터가 대기 상태일 때도 효과를 받고요. 만약에 실론인이 이 잿더미성 성유모를 끼고 옵션을 받았는데 데이아까지 잿더미성 성유모를 낀다고 하더라도 이 효과는 중첩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효과를 간단하게 받으려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메인 딜러의 속성을 묻히시고 실론인의 사이클을 돌리시면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예시를 보여드리면은 현재 말라니 같은 경우가 물원소 피해 보너스가 46.6%거든요. 이 수치는 이제 성배를 껴가지고 나오는 수치인데 이제 말라니가 물원소를 묻히고 실론인 스킬로 이렇게 음원을 활성화하게 되면은 말라니의 물원소 피해 보너스가 112.2가 되는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정확하게 이 성유물 세트에 들어있는 원소 피해 보너스 40%랑 그리고 실론인 무기에 들어있는 원소 피해 보너스 25.6%까지 더해가지고 총 65.6%의 원소 피해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전무까지 보시면은 방어력이 82.7%고요. 그리고 방어력이 8% 증가하는 옵션이 있고 모든 원소 보너스가 10% 증가하며 장착 캐릭터의 방어력에 기반해 1000포인트마다 파티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캐릭터의 모든 원소 피해 보너스가 8% 증가하고 최대 25.6%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지속 시간이 15초죠. 실론인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사이클이 15초에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용 무기가 이렇게 있는데 대체 무기 같은 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서포터 옵션으로 사용하실 거다라고 하면은 서약도 괜찮고 5성 무기가 좀 풀이 좁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4성 무기 중에서 이 SP찰의 필이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새롭게 나온 단조 무기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래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진사의 방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무난하게 페보니우스 검 오제 사용해가지고 원소 충전 효율 땡겨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유물 같은 경우도 아까 말했던 잿더미성 용사의 두루마리를 사용하고요. 시계 같은 경우는 원소 충전 효율, 성배 같은 경우는 방어력, 왕관 같은 경우도 방어력 이렇게 맞춰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용 무기를 뽑으실 분들이라면은 저 상수란 효과를 전부 다 받기 위해서는 방어력을 3200까지 맞춰주시는 게 좋고요. 원소 에너지통이 60이기 때문에 원소 충전 효율도 200까지 맞춰주시는 게 굉장히 좋겠죠. 자, 그리고 실론인 같은 경우가 특이한 점이 하나가 더 있는데 휴대용 갑옷이라는 특성으로 인해서 실론인의 밤원이 최대치에 도달하면은 밤원발산과 동일한 효과를 1회 발동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 효과가 14초마다 최대 1회 발동한다고 하고요. 원래 나타 캐릭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밤원발산의 발동 간격이 점점점 줄어드는데 그 간격이 한 명일 때는 18초, 두 명일 때는 12초, 세 명일 때는 9초였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말란이랑 실론인을 사용한다고 하면은 12초가 있어야지 밤원발산이 한번더 발동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실론인의 특성으로 인해서 밤원발산을 첫 번째 발동한다고 하더라도 밤원발산 스택을 이 스택을 공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란이 사이클을 돌리다가 12초가 지난 후에 보글보글 탄을 써주시면은 총 3스택으로 효과를 다 받으실 수 있다. 이거는 이제 키니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클 자체가 그렇게 편하진 않습니다. 버프 지속 시간이 15초인데 결국 밤원발산이 나타 캐릭터가 두 명이 있을 때 갱신 시간이 12초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사이클이 빡빡해요. 현재 나타 캐릭터를 두 명을 사용하게 되면은 실론인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사이클이 좀 빡빡하고 세 명이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은 사이클이 완벽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거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론인 같은 경우가 이제 카즈아가 대체가 될 정도로 정말 좋은 옵션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카즈아랑 비교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옵션 차이가 나는지 좀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이제 현재 카즈아가 가장 좋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 점이 뭐냐면은, 카즈아가 쓸수 있는 이 청록색 그림자라는 성유물의 세트의 효과와, 그리고 카즈아가 가지고 있는 바람속 신앙송이라는 효과잖아요. 청록 세트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확산되는 원소 타입에 따라서 해당 원소의 내성이 40%나 감소하는 옵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바람속 신앙송 같은 경우는 카즈아가 가지고 있는 원소 마스터리 1포인트당 파티의 모든 캐릭터에게 확산 반응에 해당하는 원소 피해 보너스를 0.04% 제공한다라고 쓰여 있거든요. 지속 시간 8초 이렇게 해서 카즈아가 만약에 원소 마스터리를 1000을 맞춘다고 한다면은 원소 피해 보너스를 40%까지 제공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서약까지 사용하신다고 하면은 일반 공격, 강공격, 낙하 공격 피해 16% 증가에다가 공격력 20% 증가 효과까지 있거든요. 그리고 카즈아 자체의 딜도 그렇게 무시할 수가 없고요. 청록 세트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한다면 웨이브가 갱신이 될때 새롭게 갱신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 그리고 카즈아가 온필드에 있어야지만 이 효과가 적용이 된다는 점, 이게 좀 불편한 점이 있는데, 실로닌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프필드로 나가도 이 효과들이 적용이 되고, 아까 보셨다시피 메인 딜러한테는 마찬가지로 원소 피해 보너스를 40%까지 줄수 있기 때문에 카즈아가 가지고 있는 특성 자체를 성유물에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카즈아가 실로닌보다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은, 역시나 카즈아가 가지고 있는 옵션인 적을 모아주는 능력, 역시나 파티의 다양성, 이런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로닌 같은 경우가 카즈아랑 비견될 수 있는 버프 성능을 가지고 있고, 카즈아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힐적인 요소라던가 좀 다른 요소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나타 캐릭터한테 실로닌이 훨씬 더 좋은 효과도 보여주고요. 근데 뭐 카즈아가 밀렸다라기보다는 카즈아가 그냥 둘로 나뉘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적을 모으는 유틸적인 측면에서는 카즈아가 훨씬 더 좋고, 그리고 파티 유지적인 측면에서 실로닌이 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서로 장단점이 좀 나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카즈아랑 실로닌을 같이 쓰는 거긴 해요. 카즈아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실로닌으로 대체를 하셔가지고 충분히 카즈아 파티에 모두 다 실로닌을 넣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성능이 좋은 서포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메인 딜적인 측면을 봤을 때 딜러 옵션으로 쓰시면은 실론이 몰빵 파티를 하나 짜던가 딜적인 옵션으로 세팅을 한 다음에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서포터 옵션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서포터로 쓰시기를 굉장히 추천드리긴 할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실론인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간단하게 파티를 짜서 파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론이들을 한번 사용해 봤는데요. 보셨다시피 실론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능 좋은 서포터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카즈와 대치가 된다는 점 때문에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카즈와랑 같이 쓸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좋은 점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카즈와가 없다거나 전체적인 파티에서 고점을 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실론인을 뽑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캐릭터 메커니즘이라던가 그리고 파티 조화, 캐릭터 성능 까지도 굉장히 좋은 캐릭터이기 때문에 굉장히 추천드리는 캐릭터일 것 같아요.